제2회 아톰 마켓 10월 전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트원 마켓. 김소연, 김주영, 이영희, 임혜영, 전은순, 정혜숙. 함께하는 특별 혜택, 남궁원 서양화가의 판화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지난 10년 동안 컨템포러리 이스탄불은 전 세계에서 온 예술 작품의 쇼케이스였다. 이스탄불의 정신에 통합된 터키 현대미술에 전적으로 집중하면서 컨템포러리 이스탄불은 이스탄불을 허브로 삼아 전 지역의 현대미술을 선보였다. 올해는 총 74개의 갤러리가 참가했으며 12개의 개인전이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반포의 AB 갤러리가 주관하여 다수의 작가가 참가했다. 조윤수 주터키 대사와 조동우 주터키 한국문화원 원장도 함께하여 한국의 작가를 격려하기도 했다. 또 문화원장 인터뷰에서 아울러 터키 국민의 한국 사랑은 정말 남다르다고 전했다. 한류 바람과 함께 전 분야에서 교역이 활발하다고 한다. 올해 아트페어의 토론 및 토크 시리즈는 주로 움직임이라는 주제에 중점을 두었다. 주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나누기도 했다. 컨템포러리 이스탄불은 예술은 항상 세계와 삶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연을 표현하는 것에 집착해왔다고 전한다. 앞으로도 컨템포러리 이스탄불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계와 새로운 매체의 조화를 보여줄 것이며 자연의 표현을 구상하는 문제에 대한 새롭고 독특한 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다시피 이스탄불 아트페어는 전 세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행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 작가분들의 작품들에게 넓은 공간에서 전시한 걸 보게 되면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매년 열리는 아트페어에 많이 대체가 돼서 특히 한국을 또 좋아하는 나라고 한류도 아주 많이 있고요. 한국의 미술 작품도 특히 애호가들한테 많이 사랑받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국 문화원 안카라 입장에 한국 문화원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저희 한국 문화원 2011년 10월에 오픈을 해서 6년째 됐고요. 한류가 많은 그런 덕분에 제가 한 달에 한 4천 명 정도 방문하는 아주 앙카라에서 인기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7개층 공간을 쓰고 있는데 다양하게 여러 강좌도 운영하고 있고 영화생활 행사도 하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노래방, 케이팝 문화원 가서관도 갖춰 있고 사실 앙카라에는 이제 다른 나라 문화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화원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더 문화원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가 사실 문화원이 앙카라에 있지만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